K무당 천국. 영적인 고통으로 죽을 만큼 장사가 안 되는 분만 살려드립니다. 눈에다 안약만 놓고 있는데 내 눈이 자꾸 한쪽 눈이 자꾸 앞이 안 보인다니까. 한쪽 눈이 실명이에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을 이어주라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시집을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자녀 결혼도 못 시키고 죽을 수도 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선생님. 네. 저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드랴 3대째 굴의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은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무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산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자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잖아.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사람을 믿어서 망하잖아. 안 믿는다고 해도 또 믿고 또 믿잖아요. 그러게요. 찰떡같이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쵸?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 소리 아세요? 어떤 거요? 죽은 귀신은 절대 꽁짜밥 안 먹는다. 이 말. 제 생각이랑 근데 버스점님 어쩜 네. 그렇게 비슷하세요? 저도 몇 년마다 조상대우도 하고 천도제 지내고 또 젊은 나이인데 내 조상한테 빌잖아요. 라면도 속도가 생명이지만 신점도 속도가 생명이니까 빨리 불러봐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또 상승조를 또 밝혀가면서 또 한번 해봅시다. 52년이고요. 네. 남자 이씨 아저씨분 갖고 왔거든요. 네. 자, 잠시 또 기도 올린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도와주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온 비방법 자신 있게 공개를 해볼 거니까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네. 저거 그거 아니에요? 명실탈에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망자인 것 같아. 예, 예. 시집을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뭐 이런 음성 같은 게 들리고 혼인의 운이 왔기 때문에 아마 자녀가 어떤 이분의 딸에 대한 어떤 애착이 너무 심해서 아니 그 심할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여튼 그 저 하여튼 뭐 딸인 것 같은데 예. 이 자녀를 허락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결혼에 있어서 아 결혼을 언제쯤이요 그럼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네? 당장 하든지 예. 아니 결혼식을 올리든지 뭐 예식장을 잡든지 이건 죽은 망자가 이분의 어떤 목숨줄을 이렇게 꽉 잡고 계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피디님. 아니면 시간이 하루하루 또 늦어지게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평생 후회한다고 나오거든요. 저 실의 의미가 대체 어떤 거죠 선생님? 다른 게 일단 안 떠오르고 저는 지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을 이어주라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런 의미예요? 그럼요. 명주실타리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수명을 길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 그런 뭐 고전적인 어떤 클래식한 전통 특수 비방법이잖아요. 이 무당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직감대로 가지고 온 이유가 이분의 딸이고 아들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야. 이분이 잘하면 자녀 결혼도 못 시키고 죽을 수도 있다. 뭐 비행기 돌려서 얘기하면 뭐 하겠노. 네. 이분도 이 영상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아마 알 거야. 나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이런 공소 나와버리면 선생님 결혼을 안 지키겠다는 소리세요 지금요?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수명이 다할 거야. 뭐 그런 이런 느낌 있잖아, 피디님. 네. 꼭 신령님이 어떤 뭐 말로만 뭐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럼 당장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는 소리세요? 아니 두 말하면 잔소리지. 네. 이미 제 입에서 나온 게 신령님 공수라 어떻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뭐 없는 말 막 지어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딸 결혼 안 시키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직감이 들어버리니까. 응? 이분은 지금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옛날에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있잖아. 예. 아프거나 그러면 동네 결혼식장에 꼭 가가지고 잔치국수라도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오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그런 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들 많이들 했잖아요. 아... 지금 이분이 그렇고, 이분이 지금 보면은 어떤 혈압이나 심혈관 이 둘 쪽으로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눈도 침침해. 아까 올 때 선생님이 안양 얘기할 때부터 제가 맞아. 너무 시꺼버려가지고. 그래요. 이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두 가지 말 반드시 들으셔야 할 텐데, 첫째, 딸 결혼식은 올해 안에 시켜라. 안 그러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그것도 하지 않고 폭식을 할 경우 잘못하면 심장마비, 뇌혈관질환, 또 실명, 사망할 위험수가 자꾸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에? 이분이 근데 그저 남자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자꾸 이런 무의식도 비춰지거든. 어떤 거 얘기하세요? 딸로서 못 태어나서 뭐 미안해요. 희한하다. 이분은 분명 어떤 남자로 태어났지만 어떤 자기 성에 대한 어떤 수치 같은 거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많이 주는 것 같아. 응? 선생님, 이분이 오형제로 태어났는데요. 예. 자기가 딸로 못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불효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들로밖에 못 태어나서. 아, 그랬구나. 너무 신기하죠. 아, 참 신기하다. 우리가 참 신기해, 이게.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이 팬티 색깔은 솔직히 못 맞추더라도 네. 이 그분의 어떤 무의식이 어떤 것까지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대충 다 보이거든요. 저 실은 그럼 이분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수천 가지, 오만 가지 비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이분은 명을 잇기 위해서라도 이 명주실탈에 이 실을 접지 마시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 명주실타래를 이 뭐 한지나 아니면 이런 하얀 종이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또 이번에 이제 명을 좀 길게 해주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부적을 특수부적 이 부적을 꼭 같이 이렇게 넣어두셔야 돼. 이 명주실타래를 이렇게 부적과 한지나 이런 하얀 종이로 이렇게 싼 다음에 장롱 안에다가 접지 말고 장롱 안에다 이렇게 딱 보관하셔야 돼. 장롱 안에다 이렇게 딱 보관하셔야 돼요. 꼭 부정 안 타게끔 하고 그러면은 저한테 꼭 이분 고맙다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딸 결혼을 먼저 시키라는 자꾸 그런 공수밖에 안 나오거든. 다른 것보다 이게 아마 당신이 살 수 있는 운이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니까 꼭 하셔야 돼요. 정말 선생님 용하시고요. 네. 이분은 현재 이용식 씨 사주로 예, 딸의 애인이 이용식 씨가 결혼 허락을 너무 안 해준다고 방송에서 밝혀서 지금 굉장히 이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이 시시콜콜 점사 보는 것보다 핵심만 딱 짚어주고 거기에 맞게 제가 또 비방부터 준비해 오니까 이해 쉽게 뭐 어떻게 설명이 잘 되셨죠? 응? 다음번에 또 누굴 시켜주시려나? 어? 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내가. 아하. 네, 고맙습니다. 네. 나무 일신봉 전 나무 일신봉 전 나무 일신봉 전 나라 대주 이씨 대주 가중명당 먼저 가신 선망부모
불쌍하시 부모조 상님네 자나께나 내 자손 안과 태평 이루자 지성발언으로다 신령님 절에 지극정성을 울리시던데 어머니 내 자손 자른 명을 이어주시라 우한 질병을 거두어주시라 칠성님 전에 불복하고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게 정성으로 칠성발을 올리시던 내 어머니오 내 자손 살리어를 주옵소서 내 자손을 살리어를 주옵소서 인신에도 사주팔자에도 들든 단명의 기운을 다 오늘날로다 저 멀리 대치시에 일신건강을 나리어를 주옵시다 천만번 축원축수로다 바르니에 불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타불관세음보살